더비 2012년 그들이 온다. 다가오는 고향 행성의 멸망. 이제 시간이었다. 다다 에스페이 에펠 지구에 오다 입니다. 첫 방송부터 동시에 누나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방영국엔 젤로입니다. 네, 그럼 2012년 최고의 기대주 뱅앤젤로의 무대부터 가볼까요? Never give up. 1, 2, 3, 4, 5, 6, 7. 지구에 온 지 벌써 일주일째. 일주일.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. 지사 이렇게 누가 되나.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이 되어야 한다는데 왜 꼭 아이돌이 되어야 하는 걸까? 갑자기 난 궁금해졌다. 사다 SP 에이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하다 입니다. 힘찬 대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. 과연 힘찬 대장은 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? 아, 무슨 장구만 쳐. 형, 나 좀 봐봐. 에이, 쳐다도 보지 않는다. 아, 몰라.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와야만 했다.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. 내가 누군데.
힐찬 대장과 함께 지구에 먼저 도착한 용궁 형에게 물어봐야겠다. 형! 싸우는 거야! 오늘도 싸워요, 형! 싸! 형, 쟤는 왜 아이돌이 되려는 거야? 뭐? 아이돌이요, 아이돌. 용궁 형은 나한테 알려주려나? 또 전쟁 얘기만 할 텐데, 에휴. 아이돌 되는 게 궁금하다고? 네, 아이돌. 아, 진짜 이거 보고 있는데, 네. 이따 순수리 가르쳐주지 않는구만. 알려주는 완전 치사 뿜뿜뿜! 여기, 먼저 왔잖아. 네. 그치? 네. 그러면 이거 봐. 이거 보고, 왜 여기 아이돌이 왜 되는지 전쟁 영화에 다 담겨져 있어.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? 다 알 수 있어. 이거 몇 분짜리인데요? 이거 두 시간 반. 신말이야. 사실은? 한국이 아니에요. 한국이 아니에요? 어디 보신 거예요? 왜요? 여기 아니에요. 뭔데요? 봐봐. 알겠어. 보이잖아.